에코 빵빵 오신 여러분, 저는 노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책을 노래로 불러드리러 왔죠. 아, 그때 KTV에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꾀꼬리가 아니고 꾀꼬닥이었죠. 뭔 소리야, 꾀꼬리야. 꾀꼬리야? 응. 아니야, 아니야. 쌤, 근데 저번엔 동굴에서 오셨잖아요. 네. 오늘은 목소리 톤이 조금 다른데? 오늘은 제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목욕탕? 네. 왜? 아, 울리는 목소리를 더 울림을 주기 위해. 더 큰 산울림을 주기 위해. 약간 습기 네. 차듯이 끈적끈적한 그런 목소리를. 그렇죠. 그럼 여기도 네. 우리 라디오 부스도 네. 또 저 카메라 렌즈도 습기가 차도 빵빵한 멜로디 듣고 오겠습니다. 빵빵! 빵빵! 나 이 노래 뭔지 알아. 이 노래 뭐지? 예준 씨가 하고 싶어 하던 노래였어요. 그래요? 응. 발라드? 발라드 비슷해? 발라드가 아닌데? 비슷해? 아, 아메리카노. 10cm의 아메리카노. 여기에는 딱 알맞은 정책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정책?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정책을 제가 들고 왔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할 건지? 느낌이 빡 오네.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이게 아니까. 10cm 노래를 왜 했냐면 청년 네. 내일 채용 공제 정책이 네.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공제잖아요. 근데 10cm가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가수여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밥을 먹고 우리가 맨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잖아요. 네. 그 한 잔을 아껴서 이런 공제를 알아봐서 적립을 하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억지 같은 연계성 좋네. 복잡하지 않아요. 고르는데 1초도 안 걸렸어. 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아메리카노 노래가 딱딱 끊기기 때문에 뭔가 정책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쉬운 노래일 것 같은데. 근데 노래를 못하잖아. 뭘 못해. 내가 훨씬 잘해요. 노래를 못해. 아니야. 그때 예주 씨가 벌칙 받았잖아요. 그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오늘도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죠. 오늘 솔직히 오늘 건 진짜 받기 싫다. 그래요? 나는 오늘 꼭 일단 벌칙을 안 받을 겁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고 일단 노래 부르고 와서 네. 벌칙 수행자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빵빵! 빵빵!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신청 고용노동 1350 전화 매월 12만 5천 원 적립 2년 만기 1600만 정부 지원금 좋아 900만 원 900 기업 구역금 좋아 400만 원 400 내가 내는 돈 300만 원이야 1600만 원 받을 수 있죠. 15세에서 34세 청년일 때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때 16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2년만 적립하면 되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신청 1350 1350 전화 매월 12만 5천 원 적립 2년 만기 1600만 받아! 받으세요 여러분. 저 노래 부르다가 네. 터질 뻔했어. 뭘 터질 뻔해. 오늘 노래를... 진짜 노래 너무 잘했어. 잘했다고요? 아니 너무 못했어. 아니 뭐가 못해. 내가 생각보다 진짜 10cm가 힘들어할 거야. 왜요? 혜지 씨 때문에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근데 개사는 네. 정말 잘했어. 어떤 부분이요? 이번에도 개사가 100점 만점에 한 90점이야. 이렇게 개사를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예준 씨가 이렇게 다 노래를 망치는데. 망쳤다고요? 망쳤어요. 박자 하나도 안 맞고 오늘 내가 예상한 아니 노래방 건데, 가. 오늘 진짜 오늘 노래방 내가, 가서 점수 내기를 합시다. 오늘 내가 예상한 건데 예준 씨가 벌칙을 또 받을 거야. 아니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슈퍼스타 KTV로 넘어갑시다 이제. 벌칙 코너? 벌칙 코너로 네.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평가자가 없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어차피 우리 도토리야. 네. 자 나 지금 뭐 낼 거예요? 주먹. 남자는 주먹. 여자 같은데? 아니야. 자 가위바위보. 아 뭐야 아! 이랬잖아 주먹 안냈잖아.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 너무 잘해요. 아니 마지막 가위바위보.
이 가위인가? 아, 제가 졌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다음 주에 보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 해도 나오실 거죠? 그리는 상태를 보고요. 벌칙 수행 완료! 짠! 완료. 아, 오늘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정책을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불러봤어요. 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아주 좋아요. 진짜 좋은 거 맞죠? 네. 제 얼굴을 보세요. 좋다고 써있죠? 아주 좋아요. 아, 꿈에 나올 것 같아. 응? 너무 무서워. 나올 거야, 오늘 꿈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오늘 아메리카노로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3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1,600만 원을 네.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청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잘했다. 와, 역대급으로 말도 아니야. 정책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 네, 아무튼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음치는 조용히 하세요.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책들 그리고 더 재밌는 노래와 더 혹독하고 가혹한 벌칙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에코 빵빵 안녕! 안녕!